지금 뒷방 노인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. 이 인간들 고임금 받고 갑질을 하며 우리 청년들 말려 죽이고 있습니다. 민노총, 전교조, 귀족노조, 여러분, 여러분의 방과 일자리를 가르친 건 박근혜가 아니라 그들이에요.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될까봐 돌파구로 찾은 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아니었습니까? 그렇게 거짓말로 집권하고 거짓말로 나라를 운영하고 거짓말쟁이 눈에 거짓말이 잘 보이나 가짜뉴스를 가려내는데 가짜뉴스 만들어서 선동하고 이득본 게 누굽니까? 인덕살이라는 게 어딥니까? 여러분 여러분 좌우 논리가 아닌 세대의 논리로 바라보십시오. 누구의 문제겠습니까? 누가 일어서야 하고 누가 부르짖어야 할까요? 자기 부모가 만든 이 나라에 이렇게 비수를 들이댄 역대급 패륜 세대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. 감사합니다.